안녕하세요, 뽕새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2022년에는 꾸미기 다이어리 하나, 먼슬리 스케줄용 하나, 그리고 1시간 다이어리 하나, 이렇게 3개만 사용을 했는데, 2023년에는 용도별로 조금 더 나누어서 여러 가지를 써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골라온 다이어리들 보여드리면, 이렇게는 내돈 내산으로 구매한 총 8종류의 다이어리고, 협찬이랑 선물로 받았던 것들도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구매한 아이들 먼저 뜯어보고 제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건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너무너무 뜯어보고 싶었던 트롤스 페이퍼의 에센셜 노트예요. 포장을 엄청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종이 포장지를 사용하셨네요. 여기 한번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구매한 2023년 다이어리입니다. 트롤스 페이퍼의 에센셜 노트는 가로 130, 세로 185mm로 사이즈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께는 조금 있습니다. 총 176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 다이어리는 날짜용으로 되어 있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3개월 분량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먼슬리가 몰려 있고, 그 이후에 위클리가 나오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내지는 스웨덴 문켄사의 120g 미색종이라고 하는데 두께감이 꽤 있어요. 뒷면 프린팅 된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리를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골랐냐면 제가 다이어리를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는 못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적인 감정 노트로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위클리에 라인이 있어서 일기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꾸미는 용도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적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로 묶은 사철 제본이라서 180도 완전 쫙쫙 펴집니다. 다이어리가 180도 안 펼쳐지면 글씨 쓰기 불편한데 이렇게 너무 잘 펼쳐지기 때문에 글씨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 전면에 형화부로 다이어리 특징이 새겨져 있고 이 표지가 코코아 껍질 분말로 토양과 과일 특유의 자연스러운 색감을 입은 종이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구성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엄청 자연에 가까운 색감의 표지와 먼슬리 스케줄 적기 좋은 내지가 쭉 나오고 그 이후에 먼슬리가 13개월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가 나오는데 해당 주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클리 57주가 지나면 격자 페이지가 나옵니다. 되게 심플하게 생겨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역시 다이어리는 180도 쫙쫙 펼쳐져야 쓰기 좋습니다. 이렇게 엄청 심플한 구성이에요. 그리고 종이 커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커버 끼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여드리려고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패턴은 엄청 여러 가지가 있었고 가격은 4,500원이에요. 이렇게 커버와 어떻게 끼우는지의 방법이 적혀 있어요. 이게 엄청 빳빳해서 커버가 구겨지지 않고 보호가 됐습니다. 커버는 엄청 심플하게 생겼네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커버 끼우는 방법 첫 번째가 마음을 차분히예요. 먼저 노트와 북커버 재킷을 테이블에 차분히 둡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세요. 커버 결합은 쉽지만 우습게 생각해선 안 된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구겨질 거야. 내 앞에 이것은 한낱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공들여 만들어진 공예품이다. 이 문구가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면 저도 차분히 끼워볼게요. 근데 이거 그냥 따로 끼운다기보다는 이 면지 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는 게 끝이에요. 근데 우습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었으니까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커버와 다이어리가 붙어 있는 면지가 있어요. 얘네는 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날개를 끼워주면 잘 빠지지 않나 봐요. 이렇게 해주면 끝. 근데 왜 이렇게 되지? 방심했네. 여기에 결합된 노트를 주물주물해서 자리를 잡아주라고 하는데, 이거 주물주물해도 되는 거겠죠? 아, 2023 다이어리 영상은 좀 멋있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평소처럼 엉성한 영상이 되겠는걸요? 이렇게 조금 주물주물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죠? 표지가 엄청 내추럴해서 예쁩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있던 거 빨리 볼게요. 이렇게 트롤스 페이퍼 관련된 종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모서리에 붙이는 스티커인가 봐요. 이건 다이어리 안에 들어있던 건데,
아, 제가 이거 추가로 샀던 것 같아요. 4,800원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 스티커도 같이 샀어요. 10장 구성이고 다 다른 색감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트롤스 페이퍼 다이어리 쓸때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차분합니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 키퍼의 스페이스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비닐 압축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다이어리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이보리와 그레이가 있었는데, 아이보리는 6개월용이고, 제가 구매한 그레이는 1년용입니다. 처음에 6개월용이 더 얇은 줄 알고 6개월용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6개월용과 1년용이 페이지 수는 같고, 뒤에 있는 그리드 페이지의 양 차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드 페이지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년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스페이스 다이어리 사이즈는 가로 128, 세로 183mm로 이것도 딱 적당한 사이즈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트롤스 페이퍼랑 거의 같은 사이즈입니다. 소프트 커버의 양장제본 다이어리고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10필용 종이가 들어있네요. 이런 종이 들어있는 거 센스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내부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인트로 페이지 지나서 이거는 먼슬리 스케줄 페이지인데 1년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10일마다 진한선으로 포인트를 줘서 알아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먼슬리 포커스 페이지. 왼쪽은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 오른쪽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먼슬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만년형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먼슬리를 일요일 시작이나 월요일 시작 원하는 걸로 할수 있습니다. 내지는 문캔 미색지 100g이에요. 엄청 두껍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먼슬리가 쭉 나오고 뒤에 위클리가 나오는 구성이에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고른 이유가 1시간 다이어리를 쓰려고 골랐거든요. 1시간 다이어리는 자연사 꿈나무님이 쓰시는 다이어리 형식인데 1시간마다 뭘 했는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작꿈님의 영상을 보고 써봤는데 시간 관리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왼쪽에 시간이 쓰여있는 킴보르 다이어리에 기록을 했어요. 이것도 괜찮게 사용을 하긴 했는데 다른 다이어리를 찾다가 요 아날로그 키퍼의 스페이스 다이어리로 골랐습니다. 우선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글씨 쓰기 편할 것 같아요. 다이어리가 너무 작으면 글씨 쓸때 손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큼직해서 좋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리의 가장 큰 문제가 180도 펼쳐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정도로 안 펼쳐질 줄은 몰랐는데, 직접 받아보니까 더안 펼쳐지네요. 이거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원했던 시간별로 나누어져 있는 위클리 구성에 옆에 코멘트 적기 좋은 칸까지 있어서 이 형식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시간은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적혀 있어요. 후기에서 180도 안 펼쳐진다는 말을 보고, 아, 조금 불편하겠구나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불편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잡고 있지 않으면 혼자 펼쳐져 있을 수가 없는데요? 어떡하지? 제가 한번 꾹꾹 눌러서 잘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1년짜리 그레이 컬러를 골라서 뒤에 그리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없습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진짜 다이어리 외부도 예쁘고 내부도 제가 딱 원했던 형식인데 이 180도 안 펼쳐지는 게큰 함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후기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보내주신 게 있는데 아날로그 키퍼 스티커랑 이렇게 짧은 문구를 직접 적어주시네요.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야기를 꾸밈없이 기록해요. 톨님이 적어주셨대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응? 이거는 11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뒷면도 똑같이 11월 1일부터 7월 2일? 근데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네요?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있는데, 이거 방탈출 게임 같은데, 요거? 뭐, 암호 해독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사각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그떡 메모지 같은 걸좀 뜯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트래커로 사용하면 되나 봐요. 1일부터 31일까지 있습니다. 오, 요것도 떡 메모지 같은 그 종이들이에요. 이거 스크랩 닦고 할때잘쓸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티커인데, 칸이 나뉘어져 있네?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겠고, 오, 멋진 스티커. 이렇게 번떡번떡한 스티커도 넣어주셨어요. 아, 그리고 10필 종이를 넣어주셨으니까 글씨를 써볼게요. 많이 쓰실만한 펜으로 네 가지 가지고 왔어요. 먼저, 사라사 0.4입니다.
다음은 주스함 0.5. 다음은 카카오 퓨어 젤펜인데 이거 몇인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은 유니볼 원 0.38이에요. 글씨는 매끄럽게 잘 써지고 뒷면 비침은 생각보다 안 보이네요. 이게 종이가 100g이라서 그렇게 두껍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캔 종이가 좋다고 들었는데 100g인데도 비침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비침이 좀 더 보이지만 뒤에 종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이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On Your Mind의 6 Months 다이어리고 제가 구매한 건 10x10 단독으로 판매하는 옵션이에요. 내지는 다 똑같은데 커버 종류가 되게 다양했어요. 제가 구매한 건 마드리드입니다. On Your Mind 제품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많아요.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조금 더 심플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128에 세로 182mm로 아까 보여드린 아날로그 키퍼랑 거의 동일해요. 6개월짜리라서 그런지 두께가 조금 얇아요. 12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버뷰 한 페이지 있고요. 다음은 먼슬리가 나오는데 만년형으로 되어 있어요. 만년형이 날짜 적기는 조금 귀찮지만 원하는 때에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일은 적혀 있어서 일요일 시작으로 써야 해요. 깔끔한 먼슬리 칸에 옆에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노트 부분 있고요. 먼슬리 다음에 바로 위클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 다이어리를 유튜브 스케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먼슬리에는 업로드된 영상 적어줄 거고 위클리 칸이 조금 신기한 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랑 뭐 했는지 적기 좋고 여기는 그냥 노트로 적기 좋습니다. 제가 극제이라서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칸을 보자마자 딱이다 싶었어요. 시간이랑 뭐 할지를 적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On Your Mind 다이어리는 글자랑 선이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 되고 예뻐요. 전부 다 검정색으로 된 것보다 확실히 더 예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내지는 미생 모조지 120g이라서 꽤 도톰해요. 역시나 180도 쫙쫙 펼쳐지는 다이어리라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슬리랑 위클리가 6개월치가 나오고 뒤에는 그리드 페이지가 있고 더 뒤에는 블랭크 페이지가 있어요. 이런 스케줄 다이어리에 완전 무지 페이지가 있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금씩 포인트가 들어가거나 이런 그리드가 들어가거든요. 완전 무지 페이지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은 심플하게 끝이에요. 6개월짜리라서 그런지 두께가 얇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표지가 전부 다 예쁘게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9,500원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원어디스의 컬러 마이 모먼트 다이어리예요. 가로 144, 세로 143mm라서 사이즈가 조금 아담합니다. 컬러가 6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그루미 스카이 컬러예요. 이렇게 PVC 커버랑 투명 스티커까지 세트로 들어있어요. 이 제품도 만년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일요일 시작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먼슬리 다음에 위클리가 나오는 형식이에요. 이 다이어리는 어떤 용도로 구매를 했냐면 위클리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스티커 붙이는 다꾸를 할 건데 최대한 심플한 위클리 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후보가 몇 가지 있었는데 어떤 제품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원어디스에서 할인 알림이 온 거예요. 이 다이어리 원래 가격이 11,800원인데 하루 동안 50% 할인을 해서 5,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위클리가 진짜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꾸미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티커를 너무 많이 사서 2023년에는 위클리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지는 모조지 120g이라서 얇지 않은 두께예요. 이렇게 먼슬리랑 위클리가 13개월이 반복이 되고요. 뒤에 프리페이지도 있는데 역시나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정사각 쉐입의 심플한 다이어리 찾으시는 분들은 요 원어디스 컬러 마이 모먼트 다이어리 좋습니다. 진짜 심플 그 자체예요. 총 192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두께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걸 샀더니 스티커도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알파벳이랑 숫자 스티커도 같이 받았어요. 다음은 서티컷님의 먼슬리 노트예요. 제가 구매한 건 스타터 키트입니다.
이렇게 먼슬리 다이어리랑 스티커 5장이 들어있는 구성인데, 이 다이어리가 재질 변경으로 커버에 터짐 현상이 나와서 세트가 7,000원으로 엄청 저렴했습니다. 근데 커버에 터진 부분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옆면이라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요. 먼슬리에 같이 꾸미기 좋은 스티커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아이콘 느낌도 있고, 도형도 있고, 이거는 기간 표시하기 좋겠네요. 마지막은 날짜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B6 사이즈로 가로 128, 세로 182예요. 대체적으로 다이어리 사이즈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여는 다이어리예요. 이거는 딱 위클리 다이어리 꾸미기 용도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좋았던 점이 칸 사이가 실선으로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한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먼슬리를 꾸미다 보면 이날은 한게 많은데 이날은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다시 먼슬리 다꾸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스티커를 얼른 소진해야 합니다. 이 먼슬리 노트는 백색 무조지 100g이라서 내지가 두껍지는 않아요. 글씨를 쓰면 뒤에 비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엄청 심플한 먼슬리 다이어리로 되어 있어요. 다음은 제가 엄청 뜯어보고 싶었던 에코드 소울의 매지컬 데이즈 저널이에요. 우선 포장부터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요. 요 끈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신기한 게 요런 봉투에 다이어리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안내종이 하나 들어있고요. 제가 구매한 건 핑크 컬러예요. 이게 하늘색이랑 핑크색 두 가지였는데 옆면의 색깔이 달라요. 진짜 화려하죠? 옆면이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책 등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책 배부분입니다. 제가 실버랑 골드 중에 고르라고 하면 골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핑크는 골드, 하늘색은 실버라서 핑크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옆면이 진짜 화려합니다. 종이가 금색인 거는 아니에요. 내지 사이즈는 가로 148, 세로 170mm로 조금 넓적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하드커버 양장 실제본이고 커스텀이 가능한 표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종이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들어있던 종이를 넣어놔도 되고 다른 원하는 엽서나 사진을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표지 그 자체도 예쁜데 이 종이가 생각보다 조금 저렴하네요. 조금 고급스러운 엽서이면은 그냥 두려고 했는데 엄청 얇은 종이입니다. 그리고 표지에도 이렇게 부분 부분 금박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화려하고 예쁜 다이어리예요. 꽂아놨을 때책등 부분도 너무 예쁩니다. 이 다이어리는 안에가 그냥 무지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하늘색 커버는 안에가 모눈으로 되어 있대요. 이렇게 그냥 무지 페이지가 총 128페이지 나옵니다. 몰랐는데 책끈도 있었네요. 이렇게 페이지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용도로 구매를 했냐면 무지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스크랩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얻은 재료들을 붙여서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백색 모조지 150g이라서 진짜 두꺼워요. 약간 얇은 종이 두 개를 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엄청 두꺼워서 스크랩 다꾸하기 좋을 것 같아요. 내지도 두껍고 표지도 이렇게 하드커버로 고급져서 가격이 조금 나가요. 22,5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돈이 아깝지 않은 퀄리티라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다음은 가계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아서 2023년용으로 또 구매를 했어요. 가로 176, 세로 240mm라서 생각보다 꽤 커요. 하나는 제 개인적인 기록용, 하나는 생활비용으로 두 개를 샀습니다. 예전에 샀던 가계부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았어요. 하루에 지출이 이만큼씩 있을 일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두꺼운 가계부 쓰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먼슬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1년의 계획 있고 위시리스트 적을 수 있는 칸이랑 지출 기록칸 있고요. 그 다음엔 다 먼슬리로 나와요. 아까처럼 하루 칸이 10개가 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주일에 칸이 합쳐져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계부가 좋은 점이 한 달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그래서 월 결산하기 좋습니다. 아래에 주간 결산 칸 있고 옆면에는 월간 결산 칸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 칸이 나뉘어져 있어서 숫자 쓰기에 더 좋아요. 내지는 백색 모조지 120g이라서 꽤 도톰하고 요 PVC 커버도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더러워질 걱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 제본은 아니고 이렇게 중철 제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심플한 먼슬리 형식의 가계부예요. 그리고 맨 뒤에 이런 무지 페이지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큼직큼직해요. 이렇게 1년의 통계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격은 6,500원이었어요. 크기가 조금 크긴 한데 가계부를 들고 다닐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두께가 얇아서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앞으로 가계부는 이걸로 완전 정착할 것 같아요. 내돈내산 마지막은 디즈니 앨리스 다이어리예요. 커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구매한 건 체커보드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개가 있냐면 텐바이텐에서 1+1 행사할 때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다이어리는 용도를 정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다이어리를 여러 개를 사서 사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1+1에 혹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이어리를 사면 이렇게 트럼프 병정 카드가 한장 들어있어요. PVC 커버가 같이 나오는 제품이고 가로 180, 세로 120mm로 가로형 다이어리예요. 제가 이런 가로형 다이어리를 써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내부가 핑크색으로 시작을 하네요. 역시 디즈니 제품이라 조금 러블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트로 페이지 있고 먼슬리가 되게 심플해요. 글자가 조금 두꺼워서 확 포인트가 되고 전체적으로 심플해요. 이것도 일요일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지가 120g이라고 봤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120g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팔락팔락 하는데요. 그리고 먼슬리 뒤에 바로 위클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내부는 엄청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먼슬리 위클리 반복이 되는 구성이고 뒤에 노트 부분이 조금 신기해요. 이렇게 체커보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무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즘 가로형 다이어리도 많이 보이던데 이런 가로형도 은근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180도 잘 펼쳐집니다. 이렇게 잘 펼쳐져서 쓰기 편할 것 같아요. 약간 러블리한데 심플한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 정가 기준으로 가격은 12,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돈내산은 아니고 협찬받은 제품들이에요. 영상 찍는 김에 다양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모트모트의 2023 다이어리 블루밍 퍼플 컬러예요. 크기는 가로 128, 세로 188로 적당한 편입니다. 엄청 탄탄한 양장 제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80도 잘 펼쳐집니다. 인트로 페이지, 캘린더 페이지, 이얼리 플랜, 버킷리스트, 데일리 체크, 그리고 다음부터는 먼슬리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먼슬리, 위클리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총 페이지는 208페이지예요. 그리고 가름끈에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이게 컬러별로 들어가 있는 문장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다이어리가 먼슬리, 위클리, 그리고 메모는 맨 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신기하게 먼슬리랑 위클리, 그리고 메모가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이 돼요. 전달의 위클리랑 다음 달의 먼슬리 사이에 메모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한달 마무리하면서 적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지가 몇 그램인지 보통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상세 페이지에 몇 그램인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100g에서 120g 사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가 조금 신기했던 점이 속지를 고를 수 있어요. 태스크 양식과 스토리 양식이 있는데 제가 고른 건 스토리 양식입니다. 평범하게 생긴 위클리 페이지고 태스크 양식은 시간별로 적을 수 있어서 주간 플래너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뒤에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보내주신 걸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이렇게 다용도 포켓이 있어서 스티커나 영수증 넣어두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커는 다이어리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표지 부분에 이렇게 스티커 붙일 수 있는 칸이 있어서 원하는 문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붙인 지 조금 됐는데 이게 끝부분이 자꾸 뜨더라고요. 아무래도 코팅되어 있는 표지라서 스티커가 완전 밀착되지는 않아요. 제가 소개해드린 다이어리들 중에 표지가 가장 심플하게 생겨서 회사 업무용으로도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8,600원이고 날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뉴잇인데 두 종류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마카롱 A6 와이드 다이어리고 제가 고른 컬러는 핑크이고 퍼플이랑 블루 컬러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딱이 단추로 되어 있어요. 여기 필름도 붙어 있네요. 버튼에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60 다이어리여서 구성이 조금 달라요. 커버랑 만년 속지,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키링까지 한 세트입니다.
같은 원단으로 만들어진 하트키링이 들어있어요. 속지를 끼워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속지가 양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속지는 80장이 들어있고 사이즈는 가로 148, 세로 172예요. 내지는 백색모 조지 120g이에요. 인트로, 캘린더, 이얼리, 그 다음은 먼슬리가 나오고 바로 위클리가 나옵니다. 속지가 엄청 심플하게 생겼어요. 군더더기 없고 만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위클리 먼슬리가 쭉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그리드 페이지가 조금 나와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앞뒤는 빼서 쓰는 거네요. 제가 이걸 다 끼웠는데 이거는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였어요. 이것도 빼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인더 링이 소리가 많이 안 커서 좋아요. 제가 썼던 다른 바인더들은 이게 소리가 엄청 크고 좀 닫을 때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에 이런 지퍼 포켓도 있고 카드 포켓도 있어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고무밴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펜을 끼우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인조가죽 다이어리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옆부분에 꾸며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다음에 사용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크기가 조금 커서 가지고 다니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엄청 튼튼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미뉴인 양장 플래너 퍼플 컬러입니다. 커버 사이즈는 가로 135, 세로 195mm이고 속지 사이즈는 가로 130, 세로 190mm예요. 근데 속지 색깔이 완전 화이트가 아니네요. 약간 옛날 신문 생각나는 컬러예요. 인트로, 캘린더, 이얼리, 다음에 먼슬리가 바로 나옵니다. 이 다이어리는 만년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슬리가 쭉 나오고 독특한 점이 위클리가 없어요. 이렇게 라인 노트가 나옵니다. 라인 페이지가 128페이지로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무지 페이지도 조금 있어요. 이렇게 엄청 심플하게 끝나는 다이어리예요. 내지는 100g이라고 합니다. 먼슬리는 필요한데 위클리는 굳이 안 쓰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요 끈 컬러도 같은 컬러라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유댕닷컴의 A7 와이드 살리오 60 다이어리입니다. 살리오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총 6타입이 나와요. 헬로키티, 마이 멜로디, 폼폼프린, 시나모롤, 쿠로미, 그리고 제가 선택한 포차코입니다. 저는 살리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포차코 캐릭터가 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연두색이라서 엄청 산뜻해요. 이렇게 하트 모양의 지퍼가 달려있어요. 커버 사이즈는 가로 165에 세로 160mm이고 속지 사이즈는 가로 125, 세로 130mm예요. 속지는 만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보호해주는 페이지인가 봐요. 내지가 몇 그램인지 안 나와 있었는데 100g, 120g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A7 와이드라서 사이즈가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표지 다음에 바로 먼슬리가 나오는데 이런 일러스트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요 병아리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위클리가 쭉 나오고 뒤쪽에 이런 4분할 속지가 들어있어요. 총 8칸이라서 위클리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 페이지도 있고요. 이거는 딱 글씨 쓰기 좋겠네요. 뒤에는 모눈 페이지, 다음은 프리노트. 이런 패턴 속지 너무 귀여워요. 이런 패턴 속지도 있습니다. 속지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스케줄러가 아니어도 그냥 꾸미는 다꾸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속지가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24,900원입니다. 살리오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커버가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요게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지퍼백인데 이렇게 글리터 들어가 있고 같이 타공구멍에 끼워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지퍼로 되어 있어서 속지도 안전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2023 오늘도 빵 먹일력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인력이 진짜 궁금했는데 이렇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주스 작가님이 만든 제품이고 이렇게 케이스부터 엄청 튼튼하게 생겼어요. 열어보고 싶었는데 영상 찍으려고 기다렸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 스티커도 들어있네요? 우와, 생각보다 많이 두껍네.
이렇게 유광 코팅 재질의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이거는 엽서인가봐요. 이렇게 두 장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88페이지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두께가 엄청나요. 근데 크기는 가로 90, 세로 162mm라서 엄청 아담합니다. 넘겨보면 어서오세요. 여기는 365일 행복을 굽는 거친 귀요미들의 세계입니다. 왜 거친 귀요미지? 2023년은 크림빵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보내세요. 빵 관련된 인력이라서 저한테 완전 맞춤이에요. 작가의 말도 쓰여 있고요. 인력 사용법. 빵을 주제로 하루 한 장 총 365개의 일러스트를 수록했습니다. 이건 뭐지? 여기서부터인가? 갓생살자. 어디서부터지? 일요일에 빵 모임. 신입회원 면접 중. 집중왕. 왜 날짜가 없지? 인력인데? 앞에 만화부터 시작을 하나 봐요. 아, 알았다. 여기 약간 그 추가 페이지예요. 이렇게 회사 같은 데서 달력으로 휴가 중 이런 거 세워두잖아요. 휴가 중, 충전, 그리고 아까 나왔던 집중왕, 갓생살자. 이렇게 보너스 페이지들이 들어가 있네요. 아, 요거까지. 내 생일. 이거 제 생일 때 잘라서 그냥 다이어리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는 빵 모임 회원 소개. 헬토끼, 냐냐, 쥐순이, 캔디, 팽초이. 오, 맞네. 펜펜, 햄치, 햄씨.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상반기. 사실 여기 뒤에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가 이렇게 6달이 반복이 되는데, 반복을 하고 이제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디자인을 몇 장 볼까요? 이렇게 월, 일, 요일, 기념일이 적혀있고, 이거는 오늘의 빵드립이래요. 내지는 백상지 120g이래요. 복주머니 빵, 단백질 현미 빵, 흑미식 빵, 단백질 포탕 빵, 딸기 생크림 케이크. 그림이 다 귀여워요. 이런 거는 잘라서 다꾸에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뒤에가 이 하반기가 있어서 마음대로 자르면 안 되는데. 나중에 다 쓰면 하반기에는 그냥 잘라서 써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일러스트가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부럼 깨기. 아, 정월대보름. 이렇게 컬러 페이지도 있네요. 흰색 페이지도 있고. 아, 컬러 페이지는 특별한 날인가? 아니네. 특별한 날 아닌데. 와, 이거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넘기면 하반기. 여기서부터 다시 다 넘기면 돼요. 진짜 페이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링도 엄청 크고 요 판도 엄청 두꺼워서 튼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세워두면 됩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빵 먹일력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오늘은 2023 다이어리 영상을 찍어봤어요. 아직 다이어리 못 정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버해서 다이어리를 많이 산 것 같긴 한데 2023년에 한번 알차게 사용을 해보려고요. 앞으로 제가 영상으로 요 다이어리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다가오는 2023년 다들 좋은 일 가득하시고 기록과 함께 조금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